이병도는 이 김창룡이 호국의 신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나라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왜 건재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 이제 강단사학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 강단사학은 한국사를 사랑하는 일반 국민들과는 아주 원수지간이죠. 이거 전 세계에서 남한만 있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대한민국 역사를 좋은 관점에서, 물론 잘못된 건 비판해야 되지만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은데,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장악한 강단사학은 그냥 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 지배자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한 끝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아, 저 사람들은 왜 아직도 저 식민사학을 해요? 이게 약간 너무 많이 들은 질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결론 내렸습니다. 아, 이 사람들을 자꾸 한국인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외형과 해외나갈 때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을 쓰겠지만 이 사람들 내면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1945년 8월 14일자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 그제서야 끄덕끄덕입니다. 남한 강단사학의 두 태두가 있죠. 하나는 이병도와 하나는 이제 신석호라는 사람인데요. 둘 다 이제 조선총독부 조선자편수회에 근무를 했는데, 뭐 이병도라는 사람은 해방 이후에 뭐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뭐 심지어 문교부 장관도 하고 학술원 원장 회장을 갖다 20년이나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전에 국가기관으로 뭐 대통령 직속이었던 걸로 아는데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친일 이 명단 발표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 정치나 이쪽은 정치평론 하는 분들에게 묻고 난 역사학자로 들어온 사람만 좀 얘기하겠다. 여기 보니까 이농아 씨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들어와 있던데 이유로 보니까 조선사 편수에 근무했다라고 써 있더라. 그러면 조선사 편수회가 기준이면은 조선사 편수에 근무했던 사람을 다 넣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서 넣을 것 같으면은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농화 씨라는 사람은 뭐냐면 조선사 편수에 근무를 했지만 이분이 쓴 책들은 뭐냐면 조선 여속고, 조선 여성사입니다. 조선 무속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귀생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민중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집어넣어놓고 여기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병도 신석호는 왜 빠졌냐?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병도는 서울대 출신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보호하니까 빠지고, 신석호는 고대와 성균관대에 있었으니까 고대 성균관대 출신들이 보호하니까 빠지고, 이농화 씨는 대학에 있지 않았으니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죄질로 치면은 이병도 신석호가 훨씬 죄질이 나쁜 거 아니냐? 해방 이후까지 식민사학을 하나뿐인 정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나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런저런 뒷얘기 들어봤더니 이병도 신석호 놀라 그랬더니 뭐 위원장이야 위원들이 나 사퇴하겠다 그러고 난리 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란 게 뭡니까? 남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갖다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친일파를 규정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네 대학 다닐 때 스승이었다 또는 자기 스승의 스승이었다는 이유로 이병도 신석호를 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런 위원장, 위원자리 가지 말아야죠. 가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선정하면서 아, 우리 스승님은 못 넣어. 그러니까 이 사학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수진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수진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병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친정권 쪽에 있던 인물이죠. 역사학에서 핵기층 건 둘째 치고요. 하나 이 사람의 이력 중에 뭐가 있냐면 고 김창룡 중장 묘갈 이런 걸 썼어요. 김창룡이라는 사람의 묘비명을 썼는데 이 김창룡이 누구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1956년도 뭐 이승만 정권이 독재로 한창 이제 치닫고 있을 때 이때 그 1956년 새벽두에 저 원효로에서 김창룡이 출근을 하는데 출근 차량을 가로막고 총을 쏴가지고 저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이 당시 이제 소장이었죠. 이 김창룡이 뭐한 사람이냐면 육군 특무부대장인데 이 특무부대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무사예요. 고전에 보안사. 전두환 씨가 이제 위원장했던 그 보안사령관이죠. 이 당시 이승만 정권 때의 특무부대는 나중에 보안사나 그 전두환 시절의 보안사도 사람 끌어다가 고문하고 뭐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의 뭐 기무사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너 빨갱이지라는 한마디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제거를 했는데 특히 김창룡이 뭘 했냐면 당시 군부 내에 친일파 세력들이 일본 뭐 육자라든지 만주 공관학교 출신들, 관동군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일본군 출신들은 이제 대다수 친이승만 계열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일부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당시 군부 내에는 임시정부 계열도 있었고 이제 남로당 계열이 일부 이제 들어와 있었습니다. 광복군 계열이나 이쪽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고 이제 백범 김구 정신을 갖다가 높였던 이제 그런 인물들인데 이 김창룡이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너 빨갱이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수히 많은 군인들이 김창룡한테 걸려가지고 사형당했는데 그 사형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외친 게 대한민국 만세하고 외치고 사형당했어요. 그럼 자기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만세 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숙청해가지고 이 군을 갖다가 친이승만 계열로만 만든 인물이 김창룡인데 이 김창룡 나중에 사건 알고 보니까 뭐그 사건은 허태영 대령이라는 인물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백범 김구를 암살했던 안두희는 형식적으로 아주 군 감옥 가가지고 대접 엄청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6.25가 일어나자마자 석방돼가지고 다시 장교로 복귀해가지고 막 제가 알기로는 대령으로 뭐 예편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두희가 강원도 저쪽에 살때 강원도 그 군에서 제일 부자가 안두희였다는 거예요. 군납해가지고 그래서 사단장들이 오면 항상 안두희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안두희 뭐 처단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의로운 인물들이 좀 나서면서 나중에는 만년에는 고통 끝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 김창룡을 저격했던 허태영 대령뿐만 아니라 운전수까지 다 사형당했어요. 그러니 백범 김구를 암살한 육군 장교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김창룡을 갖다가 저격한 허태영 대령이야 운전수까지 다 사형당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수행했던 일들인데요. 이 김창룡의 묘가를 이병도 씨가 쓴거 보면은 아주 가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 김창룡 중장 묘갈, 문학박사 이병도 지음. 조국 치안의 중책을 띠고 반역분자 적발에 귀재의 영명을 날리던 고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 중장은 출근 도중에 돌연 괴한의 저격을 입어 불행히도 순직하였다. 이참변을 듣고 뉘안이 놀래고 슬퍼하랴. 아, 이런 변이 있을까? 나라의 큰 손실이구나 하는 것이 이구동성의 외침이었다. 그는 본시 영흥 출신으로 육자를 마치고 그후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장에 취임하여 이래 누차 숙군을 단행하여 군의 육정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딱그 육자 마친 것부터 써놨잖아요. 이 김창룡이 일제강점기 때 뭐했냐면 철도원 하다가 일본인에게 아부를 엄청 해가지고 일본 헌병대 앞잡이가 됐죠. 근데 앞잡이 노릇을 너무 잘하니까 일본 헌병
일등병으로 특채가 됐어요. 그다음에 아주 독립운동가 체포하고 만주에서 중국인 중에서도 항일을 의식 있는 사람들 엄청 체포를 잘하니까 나중에 헌병 5장까지 승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일본군 헌병 5장으로 승진했던 그런 건싹 빼버리고 육자를 맞추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 이 숙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군내의 임시정부 계열들 전부 다 간첩으로 빨갱이로 몰아서 죽인 인물이죠. 그다음에 특히 동란 중에는 군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맹활약을 개시하여 간첩 오렬분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 5천 명 전시방첩의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역작자라는 사람이 2만 5천 명을 갖다 간첩으로 몰아서 그중에 물론 이제 실제 남나라 계열이나 뭐 이쪽 칸에서 난파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가 군내의 광복군 계열이나 이쪽 사람들 다 제거한 이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명 죽인 걸 갖다 이병도 씨가 아주 이 대단한 걸로 자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중요한 적발만으로 대통령 암살 음모의 김시연 사건. 김시연이 누구냐면 김시연 선생이 의열단원이에요. 그분은 아주 일제강점기 때는 감옥에 있었던 날짜가 석방된 날짜보다 더 많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해방 후에 보니까 또다시 친일파 세상이 다 됐으니까 이분이 바로 이제 나중에 의열단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뒤까지 가서 총을 쐈는데 총이 불발되는 바람에 무산됐죠. 그러고 이제 재판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이제 무기로 감형돼가지고 복역하던 도중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석방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당 그때 선거 때그 민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4.19 혁명 이후에 의원 선거 출마해서 당선됐다는 거는 그 당시 한국 국민들이 이 김시현 선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의회 해산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정계에서 손을 떼고 그다음에 은둔하다가 세상 떠난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이 김시현 선생을 비판하는 여기에는 이승만의 역사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 그는 죽었으나 그 흘린 피는 전투에 흘린 그 이상의 고귀한 피였고 그 혼은 길이 호국의 신이 될 것이다. 이병도는 이 김창룡이 호국의 신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을지 몰라도 저는 그런 나라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병도란 사람의 역사관을 말해주는 건데 일제 때는 친일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이런 길을 걸은 사람인데 남한 역사학계에서 이병도 씨 뭐라 그러면 논문 통과될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교수될 꿈도 꾸지 말아야 되죠. 그다음에 신석호 이 사람은 이제 역시 조선사편소의 출신인데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국사편찬위원회를 보면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라는 걸 발간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죠. 거기에 신석호의 재직 기간을 뭐라고 써놨냐면 1929년 4월부터 1965년 1월 21일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1929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 재직했다는 겁니다. 조선사편소에 근무한 걸 갖다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한 걸로 써놨어요. 1990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라 국자가 일본이냐 한국이냐 내가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게 별로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석호 씨가 쓴게 있어요. 5.16 쿠데타 이후에 최고회의보 9호 1962년에 쓴게 있는데 5.16과 우리 민족의 방향 반공 특집 이래 갖고 썼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후반기 약 300년간 당파 싸움으로 사회가 부패하여 결국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딱 일본인들의 관점 딱 그대로입니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일치단결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를 해나가야 할 터인데 해방 직후부터 민족 진영은 서로 사분오열하여 서로 헐뜯고 정권과 이권을 획득하기에 혈안이 되었고 아주 친일파는 훌륭한 사람이고 민족 진영은 아주 뭐 이권 획득하기에 혈안이 된 나쁜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4.19 혁명으로 인하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나 그들도 또한 부패하고 부정불법을 감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유당보다도 무능하여 공산 간첩과 용공주의자들이 판을 쳐도 수수방관하여 대한민국의 장래가 매우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박정희 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군 장병이 일어나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신석호란 인물이 이따위 글을 썼는데 우리나라 진보 역사학자들이 신석호 대단히 존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분절적이에요.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판하면서, 아니, 특히 박정희 비판하면서 박정희 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군 장병이 일어나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쓴 신석호를 존경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도 신석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에다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이병도 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사학계를 장악했는가. 이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해방 후 동향. 그래서 이병도 신석호를 비판하는 책을 냈더니 출간 금지 딱 내린 거죠. 안병욱이 원장으로 있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간 금지 시키고 하니까 그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으로 있는 교육부에서 바로 한가람에다가 돈 물어내. 어디 감히 우리 이병도 신석호 선생님을 비판해? 빨리 돈 물어내.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사관을 바로잡지 못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권 교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되면 뭐가 좀 사회 바뀔 듯 하는데 뭐 별로 바뀌는 거 없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최소한 이 나라에 급을 떠나가지고 뭐 대통령이야 장관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기본적인 역사관은 가지고 있어야죠. 역사의식은. 근데 그런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 신석호로 비판했다고 출간 금지에다가 용급이 물어내라고 그 버젓이 전화하고 우리 한가람 연구소에 고지서 보내고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같은 데가 버티고 있는 자체가 이 나라의 기적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방 후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정권 바뀌니까 더 아주 교육부에서 앞장서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교육부에서 뭐 난리쳐가며 매일같이 전화해서 압박하고 고지서 보내고 하는 게이 나라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분야에 관한 한 1945년 8월 14일자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앞으로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정치가들을 우리가 육성하고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바뀌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